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위치한 용두암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용두암은 일단 제주도에 가야만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로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국제공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용담동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용두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용두암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두암 앞바다를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 역광이 생기네요. 아, 용두암 앞에 서 있는 인어상을 보시고 바로 저 밑에 아래 절벽에 용머리가 있습니다. 용두암입니다. 쭉 바다로 흘러들어간 저 용암의 모습은 발과 머리와 그리고 몸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듯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다 제주 해안에서 잠시 머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암입니다. 오늘은 이 용두암 이 영상에 과연 용머리와 용이 몇 마리나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용두암의 용과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당근용과 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몇 마리가 될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듯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영상에 제가 몇 마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한 마리 한 마리 채워보시면은 물론 같은 것이 나오는 영상은 한 마리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국제공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첫 번째 코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두암, 용암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위치한 용두암을 찾았습니다. 용두암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과 제가 만들어 놓은 몇몇 용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